실망했어요. 저는. 많이 실망했어요. 아주 크게 실망했어요. 그래, 찍어는 준다. 근데 너 여기까지야.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권자가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그것이 공직자가 되는 도지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네네.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임,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표를 준 것은 맞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씨 쪽에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. 도지사 될 때에도 사실은 별게 아니었어요. 그때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여당 분위기여서 그랬죠. 뭐 경기도지사 됐는데 자기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뭐 인터뷰하는데 불편한 질문이 있다고 막 끊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 사람. 그래서 뭐 도지사는 그냥 잘할 것 같다. 네. 뭐 그 이상 발전하겠냐. 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해 7월 8월에 첫 그 도지사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나온 걸 보면 그 40%에 미달하는 조사도 있고 40% 선에 걸쳐져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1년 후에 60%를 가고 2년 후에는 70%를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 낮았냐 하면 일도 안 했는데 뭐 평가를 할 게 뭐 있어요. 기대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그랬던 경기도민이 그렇게 1년 2년 가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저걸 또 넘어서겠네. 그런 느낌을 줬고요.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보면 생존자죠.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13살 때까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화전민 가정에서 살았고요. 시골에서 저 안동 오지에서 13살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는 이제 도시빈민 가정에 속해 있는 소년노동자였는데 그렇죠. 산재도 여러 번 당했고요. 뭐 그 과정에서 유기용제 중독이나 또는 프레스 등의 사고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.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써 그걸 빠져나왔는데 공부를 한 이유도 생존하기 위해서 했거든요.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죽지 않고 건너온 생존자예요. 어허.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시장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뭐 엄청나게 수사도 많이 받았고 기소도 당했고 작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그 건이 판결이 다르게 나왔더라면 사망했죠. 정치적으로. 정치적으로도 이제 지난 한 10년, 10여 년 동안 사실상 생존자에 가까운 그런 경로를 거쳐왔어요. 저는 평생 권력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. 저 스스로를 어항 속 금붕어로 여겼고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.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했습니다. 아니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 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싸워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.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옥중 출마도 하고요. 옥중 결재도 하고요. 이건 기싸움이에요. 기본적으로. 이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
당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. 그냥 굳세여라 재명아. 그냥.